반드시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소독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환경 소독제를 준비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둡니다. 환경 소독제로는 시중에 판매하는 70% 이상 알코올이나 소독용 에탄올을 원액 그대로 사용하거나 가정용 락스를 희석해 사용하면 됩니다. 가정용 락스를 희석하는 방법은 물 1리터에 4% 락스 25ml, 5% 락스는 20ml를 넣어 희석해 사용해 주세요. 소독구역의 바닥면을 닦을 때에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해서 닦아주세요. 준비된 소독제를 천이나 타월에 적신 후 손잡이, 스위치,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부분과 변기를 포함한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닦아줍니다. 침대 시트와 담요 등 침구류는 세탁기에 세제나 소독제를 넣고 온수로 세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의사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베개 등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폐기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해 소독하시고 음성인 경우는 사용 가능합니다. 소독이 끝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어 전용 봉투에 넣고 비누로 손을 씻어줍니다. 마스크를 벗어 전용 봉투에 넣고 비누로 다시 한번 손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전용 봉투에 넣어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해 처리해야 합니다. 청소 후에는 즉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소독한 장소는 충분히 환기시켜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소독 수칙, 코로나19 생활 속 방역이 최강 백신입니다.